안녕하세요, 평창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. 드디어 미루고 미루었던 데크 보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재료 준비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꿀렁꿀렁 다 썩어서 재단해서 잘라서 메꾸고 올스테인 발라서 마무리 해야겠죠. 데크는 많이 깔아봤는데 수리는도 쳐나보네요.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? 한번 해보는 거죠. 어디부터 할 것이냐, 일단 보이는데 어디부터 하든지 좀 긴 거부터 찾아서 해야겠어요. 저기 위험한 거고, 좀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애가 가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제일 긴 거부터 하나 잘라서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한 군데 잘랐는데요. 와,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. 다행히는 개미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. 자, 그럼 여기다가 대야겠죠? 여긴 지지대가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는 이렇게 잘랐어요. 여기다가 지지대를 하나 더 보강을 해줄 겁니다. 보강해주고 올려야겠죠? 한 군데 완성했습니다. 좀 삐뚤어졌는데 우리 집이니까 그냥 패스.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. 여기 한번 잘라볼까요? 맞춰놨는데요. 밑에 보니까 여기 있는 받침대는 좀 썩었어요. 그래서 이쪽 끝으로 바짝 붙여서 피스를 박아야 해서 피스를 끝대가리를 잘라줍니다. 잘라주면 이게 거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깨져요. 근데 이렇게 끝을 자르면은 잘 안 깨져요. 됐습니다. 아이고, 잠시 딴 생각하다가 여기를 잘랐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잘라 들어갔네요.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다 다시 보강질 됐습니다. 작업하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. 실수하고 다칩니다.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썩은 데가 되게 많아요. 중간중간은 안 썩었는데 가상사리 이음새 부분이 거의 다 썩었습니다. 보시면은 보세요. 이음새 부분 다 썩었죠? 이제 오일스테인만 바르면 되는데 회사에서 쓰다 남은 거 조금 남은 거 갖고 왔는데 색깔이 다르네요. 일단은 놔두고 색깔 맞춰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칠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직소 날이 부러져 가지고 못했습니다. 여기 맞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도록 하죠. 일단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거 못했던 거 하고 나니까 기분은 상쾌하네요. 오늘 오전
탱크3로 오전을 보냈습니다. 오전에 잠깐 비가 떨어지더니 해가 나네. 아우 더워. 공기 좋고 경치도 좋고 좋네요. 이제 샤워하고 밥 먹고 좀 쉬어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이거 하려면은 좀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뭐 공구만 좀 있으면 뭐 드라이버하고 직소 같은 거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쉬워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유튜브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누구나 수리 가능합니다. 시작하게 달라 했어요. 지레 겁먹고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. 무조건 한번 시작해보면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도 테크 뭐 조금 썩었다던가 꿀렁거린다던가 이러면은 바로바로 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쉬는 날 이상 평창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